안녕하세요. 기출 유형 문제 1회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출 유형 문제 풀이를 통해서 자료 관리, 설계 구현, 병렬 처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 관리 문제 1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cat 1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cat2로 변경합니다. cat 1 스프라이트 선택하고 모양 탭을 선택합니다.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cat2로 변경합니다. 2번 텍스트 1 스프라이트. 텍스트의 내용이 computational thinking으로 보이도록 모양을 수정합니다. 텍스트 1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텍스트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그리기 도구에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Computer Thinking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Computational Thinking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텍스트의 내용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3번 Allowil Sprite. 세부 동작은 Allowil Sprite를 삽입합니다. 스프라이트 고르기 아이콘에서 스프라이트 고르기를 클릭합니다. 스프라이트 고르기 창이 나오면 어로 1을 클릭하여 삽입합니다. 4번 어로 1 스프라이트. 어로 1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한후 X 좌표 값을 80, Y 좌표 값을 마이너스 120으로 정합니다. 어로 1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이벤트 카테고리에 클릭했을 때 명령 블록으로 시작합니다. 어로우 1 스프라이트를 보이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명령 블럭을 연결합니다. 어로우 1 스프라이트의 X 좌표 값을 80으로 정하기 위하여 동작 카테고리에서 X 좌표를 뭐로 정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X 좌표를 80으로 수정합니다. 어로우 1 스프라이트의 Y 좌표를 마이너스 120으로 정하기 위하여 동작 카테고리에 Y 좌표를 뭐로 정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Y 좌표의 값을 120으로 수정합니다. 5번 어로우 1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80%로 정합니다. 어로우 1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80%로 정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크기를 몇 %로 정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80으로 수정합니다. 6번 어로우 1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배경이 배경 2나 배경이 배경 3으로 바뀌었을 때 숨기도록 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배경이 배경 1로 바뀌었을 때 블럭을 스크립트 영역으로 이동하고 배경 2로 수정합니다. 배경 2가 바뀌었을 때 어로 스프라이트를 숨기도록 합니다. 배경 3으로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숨기는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배경이 배경 3으로 바뀌었을 때 형태 카테고리에서 숨기기를 연결합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X, Y 좌표가 지정한 위치로 어로 스프라이트가 가는지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크기도 줄였고 배경을 클릭하면 어로 스프라이트가 숨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 텍스트 1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배경 1, 배경 1로 바뀌었을 때 보이고 배경 2나 배경 3으로 바뀌었을 때는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배경이 배경 1로 바뀌었을 때는 텍스트 1 스프라이트를 보이도록 합니다. 배경이 배경 2나 배경 3으로 바뀌었을 때는 배경 2나 배경 3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로우 스프라이트를 텍스트 1 스프라이트를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셨으면 테스트를 하여서 배경을 클릭하였을 때 스프라이트나 텍스트 스프라이트들이 숨겨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구현 문제 2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Cat 1 스프라이트.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Cat 1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한후 스프라이트는 계속해서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며 좌표 값들을 표시하게 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명령 블록으로 시작합니다. Cat 1 스프라이트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록을 연결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좌표 값을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동작 카테고리에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 블록을 연결합니다. 마우스 포인터 쪽을 보며 마우스 포인터 쪽으로 계속 이동하기 위하여 동작 카테고리에 랜덤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을 연결하고 랜덤 위치 대신에 마우스 포인터로 수정합니다. Cat 1 스프라이트가 이동하면서 현재 자신의 X좌표, Y좌표의 값을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생각하기 블록을 연결합니다. 자기 자신의 좌표 값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하여 연산 카테고리에 애플과 바나나 결합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애플과 바나나 결합하기 블록을 하나 더 가지고 온 후에 위에 있는 부분에서는 X좌표라는 의미로 X 콜론을 연결하고 애플과 바나나 결합하기를 바나나로 연결합니다. 이 X 땡땡 뒤에는 X의 실제 좌표 값이 보이도록 하여야 하므로 동작 카테고리에 X 좌표 값을 가지고 있는 X 좌표를 연결합니다. 바나나 부분에는 Y 콜론 Y 좌표라는 값의 형태로 X 좌표와 동일하게 만들기 위하여 연산 카테고리에 결합하기 블럭을 하나 더 가지고 옵니다. 이 결합하기 블럭을 바나나 블럭에다 연결한 후에 앞쪽 애플에는 Y 콜론을 입력합니다. 뒤쪽 바나나에는 실제 Y 좌표 값이 보이도록 하여야 하므로 동작 카테고리에 Y 좌표 값을 결합합니다. 이 결합하기로 만들어진 블럭을 생각하기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3번에서 5번까지, 즉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부터 결합하여 생각하기 부분까지 무한반복 블럭을 이용하여 무한반복 안으로 넣어줍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마우스 포인터, Cat 1 스프라이트가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며 현재 자기 자신의 좌표 값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봅니다. 2번 Cat 1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스페이스 키가 눌러진 경우 스프라이트를 숨긴 후이 스크립트를 멈춥니다. 현재 만들어 놓은 마우스 포인터 쪽을 보면서 좌표 값을 말하고 있는 코드를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코드를 멈추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범어라면이라는 블럭을 생각하기 블럭 아래쪽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이므로 감지 카테고리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블럭을 만약 뭐뭐라면 조건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렀다면 Cat 1 스프라이트를 숨기고 코드를 모두 정지하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멈추기 모두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코드를 모두 멈출 게 아니라 현재 cat1 스프라이트가 마우스 포인터 쪽을 보며 이동하는 이 스크립트만 멈추기 위하여 코드는 이 스크립트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마우스 cat1 스프라이트가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는지 확인하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스크립트가 멈추는지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병렬 처리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학생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배경이 배경 2로 바뀌었을 때 모양을 학생 1로 바꾼 후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를 1초 동안 말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배경이 배경 1로 바뀌었을 때 블럭을 연결하고 배경 2로 수정하겠습니다. 형태 카테고리에서 보이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모양을 학생 1로 바꾸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모양을 학생 1로 바꾸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를 1초 동안 말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로 수정합니다. 시간은 1초로 변경합니다. 2번 학생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 앞에서 작성한 코드에 이어서 컴퓨터 스프라이트로 컴퓨터 메시지를 방송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자동화 방송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컴퓨터가 없을 때에는 새로운 메시지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새로 방송하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3번 추상화 스프라이트 추상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맨 앞으로 순서를 바꾸어 보이게 한 후 1초 동안 X, 100, Y, 마이너스 20 위치로 움직입니다. 추상화를 받았을 때로 명령 블록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이벤트 카테고리에 자동화를 받았을 때 블록을 연결하고 추상화로 변경합니다. 추상화 스프라이트를 받았을 때 순서를 맨 앞으로 바꾸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맨 앞쪽으로 순서 바꾸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추상화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1초 동안 X는 100, Y는 마이너스 20 위치로 움직이기 위하여 동작 카테고리에 X, Y 위치로 이동하기를 연결합니다. X는 100, Y는 마이너스 20으로 수정합니다. 4번 자동화 스프라이트 자동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맨 앞으로 순서를 바꾸어 보이게 한 후 1초 동안 X, 100, Y, 마이너스 20으로 움직입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자동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명령 블록을 연결하고 추상화로 변경하겠습니다. 자동화로 변경하겠습니다. 자동화 스프라이트를 맨 앞으로 순서를 바꾸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서 맨 앞으로 순서 바꾸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자동화 스프라이트를 보이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1초 동안 X, 100, Y, 마이너스 20 위치로 움직이기 위하여 동작 카테고리에 X, Y 위치로 이동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X, 100, Y, 마이너스 20으로 수정합니다. 5번 컴퓨터 스프라이트 컴퓨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 모양을 보이게 하고 크기를 200%로 정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자동화를 받았을 때 명령 블럭을 연결합니다. 컴퓨터로 메시지를 수정합니다. 컴퓨터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컴퓨터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200%로 정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의 크기를 100%로 정하기 블록을 연결하고 200으로 수정합니다. 병렬 처리 문제는 현재 방송하기가 설계 구현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확인해 보실 수가 없습니다. 설계 구현까지 코딩을 한 후에 설계 구현과 병렬 처리까지 같이 테스트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설계 구현 문제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학생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다음 중 몇 번을 알아볼까요?를 묻고 대답 기다립니다. 배경이 배경 2로 바뀌었을 때 블럭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블럭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감지 카테고리에 What's your name?라고 묻고 기다리기 블럭을 연결하고 다음 중 몇 번을 알아볼까요?로 수정합니다. 2번 학생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만일 대답이 1이면 추상화를 방송합니다. 다음 중 몇 번을 알아볼까요? 라고 물었는데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1이면 추상화를 방송하는 내용입니다. 조건을 이용하여 조건에 맞는 참과 아닌 거짓의 값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블록을 연결합니다. 묻고 기다리기에 들어있는 값이 1과 같은지 비교하기 위하여 연상 카테고리에 뭐와 뭐가 같다라는 블럭을 조건식으로 만들어줍니다. 묻고 기다리기를 통하여 들어있는 답은 감지 카테고리에 대답이라는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대답이라는 값이 1과 같으면 추상화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자동화 방송하기를 연결하고 추상화로 변경하겠습니다. 3번 학생 스프라이트. 아니면 만일 대답이 2라면 자동화를 방송하는 동작입니다. 대답이 1이면 추상화를 방송하고 대답이 2라면 아니면 부분에 자동화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자동화 방송하기를 연결합니다. 3번 학생 스프라이트. 위 코드를 전체 2번 반복하도록 합니다. 다음 중 몇 번을 알아볼까요? 라고 묻고 대답하기 부분부터 2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카테고리에 10번 반복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2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CAT1 스프라이트가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는지 확인해 본 후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확인을 합니다. 배경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중 몇 번을 알아볼까요? 라고 나옵니다. 배경 버튼을 클릭함과 동시에 추상화라는 글씨, 자동화라는 글씨와 컴퓨터라는 스프라이트가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을 알아보기 위하여 1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추상화가 방송이 되면서 추상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하면 자동화가 방송이 되면서 자동화에 대한 내용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테스트 하셨으면 병렬 처리 문제 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텍스트 2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배경이 배경 3으로 바뀌었을 때 다음 모양으로 바꾸어 보이도록 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배경이 배경 1로 바뀌었을 때 명령 블록을 연결하고 배경 3으로 변경합니다. 형태 카테고리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블록을 연결합니다. 이어서 텍스트 is 스프라이트를 보이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록을 연결합니다. 2번 학생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배경이 배경 3으로 바뀌었을 때 모양을 학생 2로 바꾼 후 다음에 또 만나요를 2초 동안 말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배경이 배경 1로 바뀌었을 때 명령 블록을 연결하고 배경 3으로 수정합니다. 배경 3으로 바뀌었을 때 모양을 학생 2로 바꾸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모양을 학생 1로 바꾸기 블록을 연결하고 학생 2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에 또 만나요를 2초 동안 말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연결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를 요로 수정합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서 스페이스 키를 누른 후에 배경을 한번 클릭하면 배경이 배경 2로 바뀌었을 때의 내용이 보이고 있고 배경을 한번더 클릭하면 배경 3으로 바뀌면서 텍스트 2가 보이고 학생이 다음에 또 만나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테스트가 다 되셨습니까? 기출 유형 문제 1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